다시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 살고 있는 30대 국제 커플입니다.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2016년에 캐나다 이민 오게 되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유해볼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어렵게 보지 않았죠. 그냥 중간 이상만 하면 중간 이상을 살겠지라는 마인드였죠. 인생은 높은 산을 끊임없이 오르는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타자는 초중고 때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마치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타자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타자가 생각했던 정상에 도착한다. 이제 어른들은 말한다. 대기업 취업해야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하지만 정상이라 생각했던 곳에는 보다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쨌든 타샤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목표로 또다시 산을 오르게 되고 취업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은 회사에 취업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드디어 끝이다. 그러나 진급이직, 결혼 육아, 집 마련, 은퇴, 치킨집. 인생은 진짜 귀찮고 힘든 것들 투성이죠.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마라톤처럼.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모두가 같은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공통적으로 우리는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온 거죠.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과 술 한잔할 때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집은 은수저 집안이야 라고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해외 유학파였다는 거예요. 초중학교 때 저는 공부를 지지리도 안 했고 이에 걱정하신 부모님은 영어라도 배워오라 유학을 보내셨어요. 물론 부모님 기대와는 달리 자유를 만끽하며 더 열심히 놀았지만 유학생활 하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결국 한국에 돌아와 아무 대학이나 들어갔어요. 맞아요. 유학 실패. 그렇게 논 것도 부족했는지 짧은 대학생활 1년 동안 또 놀고 군대를 갔죠. 솔직히 훈련이 힘든 것 빼곤 밥 주지, 잠재워 주지, 운동시켜 주지. 이 인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말뚝을 박을까도 생각했지만 훈련이 힘들다는 게 너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제대할 때쯤 되니 다니던 학교를 졸업한다고 뭔가 미래가 바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때구나 생각했어요. 네, 덩줄이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나는 건 희망 고문 테크트리밖에 없었어요. 첫째, 둘째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셋째를 보니 결국에는 첫째, 둘째가 필요하더군요. 물론 제가 명문대까지 못 가더라도 그 어디 중간은 가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대 후 부모님께 휴학하고 편입 공부를 하겠다 했더니 정신 차리고 다니던 대학이나 마저 다니고 취업하러 가시더군요. 나름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이제 부모님도 저를 믿지 않더군요. 그동안 제가 보여준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실망할 수는 없었죠. 완강한 반대에 결국 학교 다니면서 편입 준비하기로 합의했죠. 그렇게 1년 동안 평일에는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편입학원을 다녔어요. 22살의 인생 첫 공부의 시작이었죠. 물론 이때도 중간 이상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엔 수도권 내 여러 대학에 붙었고 중간 이상 목표를 달성했어요. 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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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악을 더 크게 하올려라! 집에서는 경사가 났어요. 드디어 아들이 정신 차렸다고. 역시나 대학 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죠. 또 공부를 해서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하고 소위 말해 스펙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역시 저는 중간 이자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어요. 그렇게 IT 업종 중견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역시나 중간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죠. 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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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악을 더 크게 하올려라! 또 집안은 경사가 났어요. 아들이 정말로 정신 차렸다고. 이때가 제 나이 26살, 부모님이 아들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군요. 한때는 창피한 아들 때문에 어깨도 못 펴고 다니셨었는데 이제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게 기뻤죠.
회사 첫 출근을 하게 되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없었던 야망이 생기고 최소 임원 아니면 사장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저 또한 이런 목표가 생겼지만 회사 생활 첫 해가 지나고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야근의 생활화, 주말 출근 강요, 정년 보장 없음. 네, 너무나도 크리티컬하죠.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죠. 취미생활도 보장 못 받는 환경에서 일하다 암 걸리기 싫다. 40, 50대 은퇴해서 치킨집 차려 하나 고민하기 싫다. 3년만 참고 돈 모아서 30 전에 이민을 간다. 제가 행동실행력 없음 시체라서 결국 3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아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해외 유학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어를 채우기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것을 했어요. 캐나다에 살게 됐으니 현지인, 캐네디언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생겼죠. 그렇게 학교 계약 극장까지 어플 4, 5개를 돌리면서 여태까지 쌓아온 연애 내공을 방출했죠. 그리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의 와이프가 되었죠. 예상했겠지만 저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았어요. 와이프, 그리고 영주권. 캐나다에서 제 신념이 깨지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취업이었어요. 그때도 역시 중간 이상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죠. 캐나다에서 처음 일했던 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수입이 충분했죠. 하지만 그녀는 학생이었고 그녀를 먹여 살리기 위한 돈이 필요했어요. IT 업종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지만 저에게 선택권은 많지 않았죠.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이력서를 50개 정도는 필요해야 하나둘 정도 연락이 왔는데 캐나다에서는 20개쯤 필요했을 때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죠. 사실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와서 찾아보니 대기업이더군요. 설마 되게 싸우고 면접을 봤는데 덜컥 어? 합격? 그렇게 캐나다 정착에 성공하게 되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집을 사고 1년 정도는 스스로가 대견하고 인생의 끝판왕을 깬 것처럼 기뻤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 한편으로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드림카. 하지만 이번 기쁨은 오래 가지도 않더군요. 공허함 이상의 외로움.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죠.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길어지니 다음 영상에서 계속할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기쁨을 행복이라 착각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찰나의 기쁨에 속고 계신가요?